네, 저는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의 월드 스타들을 만나보는 월스타 핫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제빵왕 김탁구의 윤시윤 씨가 입대를 앞둔 박효신 씨의 뮤직비디오에 우정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만나본 박효신 씨, 윤시윤 씨. 지금 만나보시죠. 윤시윤 씨 또 색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무슨 특별한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어요. 성숙한 남성미를 풍기는 윤시윤 씨와 폭풍 가창력의 대표 주자 박효신 씨가 만났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멋진 분들, 잘생긴 분들만 찍는다는 뮤직비디오. 개그맨 분들도 많이 찍으시는데. 아, 그랬네요. 예외는 어디에나 있는 거죠? 어디에서 그런 작품을 세 개 했는데요. 네. 세 개 다 헤어지고 그런 거. 뭐, 오늘도. 오늘도 그래요. 내일도 그러겠죠?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수준급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윤시윤 씨. 다음엔 이별 연기 말고 이별 노래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러다 가수 데뷔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네. 김탁구 OST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부른 게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슈도 안 되고 누가 불러달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가사도 모르고요. 아니 왜요? 검색어 1위 한번 만들어보죠. 제목이 뭔가요? 너 하나만. 너 하나만? 너 하나만. 아이 윤시윤. 검색 부탁드립니다. 윤시윤 씨가 출연한 뮤직비디오는요. 바로 발라드의 황제 라이브의 시즌 박효신 씨의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뛰어난 가창력과 음악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박효신 씨. 21일 입대를 앞두고 발표한 이번 앨범은 더욱 완벽을 기했다고 합니다. 아쉬워하고 계세요? 저도 아쉽죠. 딴 것보다 이제 앨범이 이제 나와가지고 네. 네, 활동을 좀 하다가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일찍 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네. 네, 100번 부르다 보니까 아, 네, 아까는 좀 그러게. 많이 부르다 보니까 지금 애절하고 슬픈 씬을 찍고 있습니다. 아. 촬영 시작과 동시에 감정 연기를 위해 몰입하는 윤시윤 씨. 금세 두 눈 가득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는데요. 제빵왕 김탁구에서도 명품 눈물 연기를 선보였던 윤시윤 씨. 눈물 연기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체 그 비법은 뭘까요? 글쎄요, 저는 그 고향에 계신 할머니 생각하면 할머니 생각하면 네, 나서 네. 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짠해지는데요? 아니, 할머니한테 맞았던 거예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웃고 눈물이었네요. 억울함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네. 박효신 씨는 휘성 씨, 환희 씨와 함께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줬으면 하는 가수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1위가 박효신 씨. 네. 3위 네. 휘성 씨.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뛰어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솔직하게 만나본 이성수? 세 분들 중에 그래도 난 이것만큼은 뛰어나다 뭐가 있을까요? 외모? 외모는 아닌 것 같고요. 몸매? 몸매는 조금 그래도 제가 제일 키가 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네, 몸매 하겠습니다. 네. 확인 결과 환희 씨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요. 몸짱으로 얘기하면 또 환희 씨가 되게 근육질이라서 아, 그러게요. 제가 조금 힘들어. 그냥 저는 되게 슬림한데 보기 좋은 잔근육이라고 하죠. 잔근육이라고 하죠. 제가 잔근육 괜찮아요. 잔잔한 근육. 네, 저도 이렇게 울룩불룩한 거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벗어야 알아요. 아, 제가 벗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경락을 받아가지고 온몸 어열이 지금. 네, 2년 뒤 예보이. 2년 뒤. 2년 뒤 기대하고 2년 있겠습니다. 후에. 그래도 솔직히. 이상은 욕심난다. 이런 신인상? 그럼요. 신인상이나 이렇게 받으면요. 네. 저한테 주어진 할당된 시간 다 쓸 거예요, 저는. 다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좀 소심한 분들이 많아서. 아. 거론을 안 하면은. 아. 갔다 오는 동안 건강히 돌아와서 더 좋은 음악 열심히 들려드릴게요. 그동안 건강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네. 네. 더 멋진 모습.